작가의 단편 소설 미략 결혼 아홉 번째입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끝낸 영주는 베란다에 나와 아래 주차장을 내려다보며 오 박사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넓은 주차장이 차들로 거의 다 들어차고 빈 자리라고는 몇 군데 남아있지 않았다. 오 박사의 귀가가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는 말이 되었다. 하기야 요즘은 가족 수대로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출근하고 없는 낮 시간에도 아파트 주차장은 만 원을 이루기가 보통이긴 하지만. 시계를 보았다. 10시. 매일 저녁 8시에 퇴근을 하는 오 박사이고 보면 2시간이 늦어진 셈이었다. 무슨 일일까? 좀처럼 늦는 법도 없지만 늦으면 반드시 전화를 해주곤 하는 오 박사였다. 병원에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괜히 부산 피우는 것 같아 좀 더 기다려보기로 하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 덮이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살아나고 있었다. 고층 아파트들이 등불을 매단 기둥처럼 우뚝우뚝 서 있고 저 멀리 한강은 꿈속으로 뻗어간 끝없는 길처럼 희미한 흔적만을 남기고 있었다. 신이 창조해낸 어둠과 인간이 만들어낸 불빛이 서로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피나는 투쟁을 시작하고 있는 서울이었다. 제비족은 이미 강 건너간 지 오래지만 새로 오렌지족이 나오고 야타족이 나오고 그래서 서울의 밤은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지만 고층 아파트 위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아름다운 거리임에 틀림이 없었다. 영주는 털신을 신긴 했지만 베란다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찬 기운에 발이 시렸다. 유리창 틈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도 황소바람이었고 홈드레스 속으로 스며드는 추위도 칼날 같은 추위였다. 이렇게 얼마를 더 기다리면 방구석이 될까? 영주는 지금 자신의 모습이 영락없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다. 입고 있는 연자주색 홈드레스 하며 머리를 풀어 끝에서부터 말아올린 머리 하며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애타는 눈길 하며 어느 것 하나도 가정주부의 모습이 아닌 것이 없었다. 영주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고 또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은 나도 바가지를 좀 긁어볼까? 그러나 영주는 아내들이 어떻게 바가지를 긁는지 알지 못했다. 아내가 없는 오 박사를 아빠로 모시고 자랐기 때문에 아내가 바가지 긁는 것을 보지 못한 영주였다. 바가지를 긁으면 아빠는 어떻게 받아주실까? 오 박사 역시 아내의 바가지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고 보면 그 점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엔 서툴게 긁고 서툴게 받아주는 거지.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전문가가 되는 거지. 3년, 5년 뒤에 남편 오 박사와 아내 영주를 생각하며 혼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오 박사가 탄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오 박사가 추운지 두꺼운 외투 속에 몸을 웅크리고 아파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낮에 차경미로부터 영주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오 박사는 괴로운 나머지 차를 몰고 강변도로를 달리다가 들어오는 길이었다. 그러나 찻길 정체 때문에 괴로움을 씻어내기는커녕 짜증만 더한 오 박사였다. 아파트 경비실 앞에 이른 오 박사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이 흑사 겨울비를 맞고 선 가로수의 앙상한 모습같이 보였다. 우산이 없어 씌워주지 못한 가로수. 영주는 가슴이 에이는 듯 아팠다. 내가 저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살을 깎고 뼈를 갈아서라도 그분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바칠 것 같았다. 오 박사가 이윽고 멈추었던 걸음을 다시 떼어 경비실을 돌아 아파트 현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영주는 재빨리 몸을 날려 자기네 집 현관문의 빗장을 풀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오 박사를 치른 엘리베이터가 한층 한층 상승을 하고 있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오 박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아빠! 영주는 달려가서 깡충 오 박사의 목에 매달린다. 그러나 말없이 영주를 집안으로 밀어넣는 오 박사. 그리고 보니 그의 얼굴에 누이옴의 빛이 역력했다. 아빠, 왜 그러세요? 네 이놈, 거기 무릎 꿇고 앉지 못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아빠의 불호령이었다. 영주는 심장이 딱 멎어버리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결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했다. 네, 무릎 꿇겠습니다. 그 전에 아빠. 영주는 오 박사의 무거운 외투부터 벗겨드렸다. 그러자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듯 오 박사는 잠시 비틀거리더니 소파에 가서 털썩 주저앉는다. 영주가 그 발 앞에 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는다.
두 사람은 한참이나 말없이 그렇게 하고 마주 앉아 있었다. 얼마를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이윽고 오 박사가 먼저 입을 떼었다. 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 때문에 화나셨어요? 영주는 가만히 오 박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좀처럼 노여움이 풀릴 것 같지 않은 얼굴이었다. 오 박사는 영주를 보지 않으려는 듯 눈길을 먼 곳으로 주고 말을 하고 있었다. 너는 이 오세준의 딸로 있기가 그렇게도 싫더란 말이냐? 오세준 씨의 딸로 있기가 싫은 게 아니에요. 오세준 씨의 부인으로 있고 싶은 거예요. 영주는 오 박사의 불효령이 또다시 내려지지 않을까 두렵긴 했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 박사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더니 영주 머리 위에서 불을 내뿜었다. 너 이놈 두 번 다시 그런 말 할 거냐? 영주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계속 대꾸하다가는 어떤 예기치 못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오 박사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소리로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너는 내 딸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자식이란 말이야. 딸이 어떻게 부인이 될 수 있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니? 그걸 규명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세준 씨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만 입증을 하고 나면 우리는 떳떳하게 결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영주야. 아빠. 영주는 오 박사의 말을 가로막고 계속했다. 저 하나 키우기 위해 평생 혼자 사신 아빠잖아요. 저에게 계모서름 안 주기 위해 결혼도 못하고 독신으로 살아오신 아빠잖아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제가 아빠를 모실 차례라고요. 아빠의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드려야 할 때가 된 거라고요. 영주가 국민학교 2학년 때였다. 전래동화 콩쥐 팥쥐를 읽고 난 영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 집에도 계모가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었다. 계모가 들어온다면 영주 자신은 콩쥐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콩쥐처럼 예쁘고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은 좋았다. 또 나중에 가서 왕자님의 부인이 되는 것까지도 좋았다. 그러나 그때까지 받아야 할 구박과 서름, 그 고통을 생각하니 도저히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우리 집엔 밭도 밑빠진 독도 없으니 밭매는 일, 밑빠진 독에 물기로다 붓는 일은 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힘든 일을 시키겠지. 그 일이 무엇일까? 혼자 한참을 고민하던 영주는 아빠에게 털어놓기로 결심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아빠, 계모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계모라고 했니? 오 박사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이야기임을 직감하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아빠가 결혼하면 계모가 들어오는 거지? 너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니? 콩쥐팥쥐 읽었어. 그래서? 우리 집에도 계모가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어. 그걸 뭐 걱정을 하니? 못 들어오게 하면 되지. 아빠 결혼 안 할 거야? 안 해. 아빠는 영주하고만 살 거야. 아빠 약속! 그날 밤 영주와 오 박사는 이불 밑에서 손가락을 걸고 또 걸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이렇게 물었다. 아빠는 영주를 어떻게 낳았어? 그게 또 궁금하냐? 아이는 여자만 낳는 거잖아. 어떤 아줌마가 낳아주었어. 그 아줌마가 누군데? 거기에 대해서만은 오 박사도 명쾌한 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영주는 오 박사와 가깝게 지내는 여자들 중에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고 정 박사를 지목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영주가 자신의 출생에 관해 확실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중학교 다닐 때였다. 학교 수업을 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르게 된 영주는 원장실에 놓여있는 아빠의 회전의자가 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영주는 차경미에게 당돌하게 말했다. 차 과장님은 이런 것도 못 보고 뭐 하세요? 우리 아빠 의자 깨끗한 걸로 갈아드리세요.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한 차경미는 얼굴을 불그락 하다가 말했다. 저희 아빠라고 꽤도 생각을 해주는구나. 하지만 박사님이 진짜 너의 아빠인 줄 아니? 아니야. 어떤 부인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배가지고 와서는 유산을 시키겠다고 하는 걸 박사님이 받아서 키운 거야. 너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 병원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때는 차경미도 아직은 캐비넷 속에 감춰놓은 비밀의 출생 기록부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였으므로 사실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주는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엄마도 아빠도 없는 천혜의 고아라는 사실이 슬퍼서가 아니었다. 친딸도 아닌 자신을 친딸 이상으로 사랑해주고 있는 오 박사의 사랑에 새삼 감동했기 때문이었다. 영주는 울면서 속으로 다짐했다. 이 다음에 크면 아빠에게서 받은 사랑에 몇 곱을 더해서 아빠를 사랑해드릴 거라고.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 자신의 결혼 문제를 놓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영주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아빠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보니 영주가 못됐어요. 못돼도 너무너무 못됐어요. 그렇죠, 아빠? 영주는 오 박사의 잃어버린 청춘을 자기 손으로 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오 박사의 결혼을 그려보게 되었던 것이다. 오 박사의 얼굴에서 노여움의 빛이 사라지고 있었다. 시뻘겋게 충혈되었던 눈빛도 어느새 이전의 선한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영주야, 오 박사의 음성이 부드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빠가 독신으로 사는 건 반드시 너 때문만은 아니란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빠는 젊은 날 여성 편력이 좀 심했단다. 그 덕분에 여자를 빨리 알아버렸고 여자를 알고 나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네가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 거란다. 그렇다고 책임감을 느끼고 그걸 갚아드리기 위해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생각하게 된 동기가 되었을 뿐이죠. 사실은 아빠가 좋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젊은 남자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아빠의 중후한 멋이 좋아요. 아빠의 선한 눈빛, 부드러운 음성, 포근한 가슴이 좋아요. 이 세상에서 남자다운 남자는 아빠뿐인 걸 어떡해요? 하지만 아빠는 아빠일 뿐이야. 남자일 수가 없어. 딸은 딸일 뿐이야. 여자일 수가 없어. 누가 뭐래도 나는 너희 아빠고 너는 내 딸이야. 글쎄, 그걸 규명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영주야, 제발, 제발. 오 박사의 얼굴이 다시 한번 고통으로 심하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영주는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소송을 준비하더라도 아빠가 허락하시지 않는 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아니,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아빠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세요.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만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약속해 줄수 있겠니? 물론이에요. 아빠를 사랑하겠다는 거지, 아빠를 괴롭히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아빠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고, 아빠의 고통이 저의 고통이에요. 제가 왜 괜히 아빠를 괴롭혀드리겠어요? 아빠를 편하게,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아빠는 저의 시작이자 끝이며, 제 삶의 본질이니까요. 말을 하고 있는 영주도 행복했고, 말을 듣고 있는 오 박사도 행복했다.